늦여름 바다에 가을빛이 기울거립니다. 이맘때면 여름나느라 지친 우리 몸에 긴급 충전이 필요하죠. 이게 지금 바다에서 방금 딴 전복입니다. 이 3년 동안 잘 키워서 이제 우리 밥상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녀석들인데요. 벌써 으쌰라! 이야! 이렇게 센 전복입니다. 예전엔 값이 비싸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전복이었지만 이젠 전복 양식이 늘면서 부담이 훨씬 덜해졌다죠. 바다의 생삼, 전복의 활력을 한번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양식 전복의 80%가 생산되는 완도 앞바다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좋은 날. 예. 아야, 요청 원능 좀 도와주라. 예. 전복 출하가 한창인 양식장에서 젊은이들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자만 일꾼들을 잘 구해왔다 했더니 도시 생활을 접고 귀향한 이곳 청년들이라는군요. 이 청년들이라고 안 도와주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일 못하지. 누가 도와주니까 살 것 같다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이. 지나가는 강아지 손도 빌린다 할 만큼 바쁜 때지만 전복 출하는 반나절에 끝났습니다. 에이, 다 벗어. 예,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아버지. 마을 어른 모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청년들은 모든 내 일처럼 앞장을 섭니다. 8까지 지금 계속 바빠요. 전복 계속 출하시기라. 거의 어떻게 보면 인형률도 해야 되고 포마시도 해야 되고 정신없어요. 30명 가까운 청년회에서도 이 셋은 삼총사입니다. 어릴 때처럼 귀향한 지금도 천하무적이죠. 청년들이 돌아오면서 마을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아이들 웃음소리인지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이, 아니야. 네. 우와, 여기다 닭이랑 식혀 놓은 거 좀 넣어줄래? 오늘은 부녀회에서 백숙을 맞는 데서 도우러 왔답니다. 더위에 기력을 잃은 마을 어르신들 대접할 거라는군요. 인삼 대신 청년들이 기른 전복을 넣습니다. 바다에 생삼이 들어가 있는데 전복 아닙니까? 그러니 저희는 인삼 넣진 않아요. 예, 전복을 넣어서 삼계탕을 끓이죠. 옛 어른들은 차가운 성질의 전복과 따뜻한 성질의 닭고기가 조화를 잘 이룬다고 했다는데요. 전복도 닭고기도 단백질이 풍부해서 기력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물에 넣을 거니까 얇게, 최대한 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쁘게 한번 썰어볼라. 칼질은 서툴러도 가능한 한 얇게 전복을 씁니다. 치아가 부실한 어르신들을 위한 속 깊은 배려죠. 네, 그런데 된장은 왜 푸는 걸까요? 여기는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된장 국물을 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맛있다고들 하시고 주신 분들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도 여기 와서 배웠고요. 완도 와서. 네. 완도에선 요리에 된장을 많이 쓴다는군요. 국수도 된장에 말아먹고 해초국도
된장을 끓인다는데요. 전복 물회도 그 덕에 한층 맛있어졌습니다. 이번엔 분효 회장님이 제일 자신 있는 전복 무침을 만들 거라는데요. 여기 넣는 면을 소면이라 하면 안 된다죠? 네, 이거는 소면이 아니고요. 이 완도에서 나는 황칠 액기스를 넣어가지고 만든 황칠 국수예요. 네, 황칠에는 항균 효과가 있다죠? 형아, 얼른 먹어봐라. 맛나지요? 진짜 맛있어. 맛있냐? 네. 맛있어서 웃음이 나오는 전복 무침입니다. 이번엔 청년들이 직접 칼을 잡았는데요. 그 야채 볶음 그렇게 할래? 야, 너무 얇지 않을까? 아, 그런가? 네? 그러지. 소고기? 너 집에서 각 씨한테 그렇게 해주냐? 아니라. 혈단 접지나 아버지 우리는. 혈단 접지.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니 소시지는 잘라야죠. 형님, 이거 칼집, 소시지 칼집 잘 내놨는데 형님 내소. 이렇게 해놨지. 잘라왔기라. 그것도 가인애가 제일 잘 내놨는데. 그것도 맛있겠다. 서툰 칼질 때문에 모양이 제각각인 소시지에 전복을 넣고 달걀 볶아줍니다. 빛깔 고운 채소를 더하고 토마토 케첩을 넣으면 전복 소시지 채소 볶음이 완성됩니다. 진짜 맛있네. 맛있는데. 맛있구만. 케첩이 들어가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애기 입이라. 그런데 완도 청년들이 생각해낸 전복 요리가 또 있다죠. 돼지고기 대신 전복으로 만든 전복 탕수육입니다. 오늘 딴 전복 중 제일 좋은 것은 회를 뜹니다. 이땐 기름장 하나면 충분하다네요. 고향을 되살리는 청년들의 전복 밥상. 보기만 해도 식욕이 돋죠. 어머니들 저리 오세요. 이제 여 좀 드세요. 아들들이 차린 밥상에 어머니들이 모여와 둘러앉습니다. 걔 먹어야 된대. 물 안 먹어. 드세요. 예. 이셔. 아이 맛있다. 먹어야지. 닭고기. 와, 아따 맛있네. 차이를 찍어 갖고. 많이 드세요. 그런데요, 오늘도 어머니는 아들에게 닭다리부터 챙겨줍니다. 그리고 손자까지 돌보시네요. 사랑은 역시 내리사랑인가 봅니다. 아들들도 그 사랑에 심에 끌려 돌아온 거겠죠. 새벽 4시부터 시작된 전복 출하 작업이 아직 한창입니다. 전복 주문이 폭주하는 때라서 숨 돌릴 틈도 없습니다. 3년 꼬박 키운 전복을 수확합니다. 전복집 한 칸에 2천 마리 가까운 전복이 산다는데요. 맑은 바다에서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 싱싱한 전복입니다. 전복은 색상과 무늬가 선명하고 활발하게 움직일수록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복 빨판은 힘이 좋아서 떼어낼 때 조심해야 한다는군요. 아, 전복에 흠집이 안 나야죠. 흠집이 나면 전복이 이렇게 성분 가치가 떨어집니다. 수확한 전복은 선별기에 올려서
비슷한 무게와 크기끼리 분류를 하는데요. 선별기에 못 올라가는 것들도 있다고 하는군요. 이런 것들은 여기 좋은 곳에서 그 D로 이제 나오는 사이즈라서 저울로 못 돌리고 손으로 따로 선별해가지고 장조림이나 저희 가끔 배고플 때 라면 끓일 때 먹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전복 선별이 끝나면 시원한 바닷물을 뿌려줍니다. 어, 그런데 이 포장까지 다 끝낸 걸 왜 다시 물속에 던지는 걸까요? 이게 전복을 선별기에서 이제 한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육지에 이렇게 배 위에 올려놓으면 전복이 건조해지지 않습니까? 말라서 전복이 죽기도 하고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그래서 물 속에 담가 놓는 거예요. 전복을 실어 나를 차가 도착하면 바닷물 세수 한 번 더 시키고 빨리 실어야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합니다. 예. 네. 지은 씨 어디 있어? 지은 씨. 아유, 아 그래요? 아 그래서 나 찾아왔구만. 반갑습니다. 와 이게 다 전복이요? 예. 금방 올린 거구만. 예, 예. 신시합니다. 수고했어. 이야, 이야, 이거는 정말 보물 박스를 터진 것 같네. 오, 신시합니다. 네. 오, 이 좀 큰 걸 하려니까 떨어지질 않네. 예. 이게 지금 방금 이 물속에서 건져낸 전복. 근데 이게 둘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건 힘으로 안 되시는데 내 힘으로 못해. 어?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붙어가지고 꼼짝 못. 이거 어떻게 나중에 뛰려고 그래? 아, 쟤는 요령 있습니다. 돌려서. 아, 그 돌려서 간다는 애. 허허, 이게 돌리는데 꼼짝 못하는구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싱싱한 전복이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 중국으로 다 가는 거죠. 어, 왜 안 떨어져? 왜 가져와요? 아, 저희도 먹어야죠. 놔주려고 왔어요. 네. 여기까지 오셨는데. 어. 네. 전복 양식장이 내려다 보이는 야산에서 난데없이 소떼를 만났습니다. 어, 저 이소환이요. 네. 허허. 제 형님은 이렇게 손을 풀어 붙이거든요. 아, 방목한단 말이지? 네. 가자. 형님이 아버님께 물려받아 키우는 소들이랍니다. 어, 황 선생님이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저 튼튼하고 장한 아들을 둘이라고요? 예, 예. 어디였어, 형이 저희. 저리 씨, 아유, 이 양반도 아주 건장하게 잘 키웠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소 키우고 있는 거예요, 형은? 예. 저리 씨는 소 키우고 여기는? 예, 전복 키우고요. 전복 키우고? 예. 이야, 그거 참. 그 아주 이상적인, 그리고 아버지는 두 가지를 다 하네. 소도 키우고, 전복도 키우고. 야, 얘들이 지가 알아서 키는데 나는 군만 보지요. 아, 앞은 전복밭, 뒤는 고기밭. 아이고. 지금 형제가 하는 요리는 둘이 함께 해야만 가능한 요리라고 하는데요. 아우의 전복과 형님의 소고기가 어우러지는 요리라고 합니다. 완도 전복에 완도 한우와 버섯이 만났으니 이름하여 전복 삼합. 이야,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냄새는 없는데 참 먹고 싶은 충동은 느끼는구만이야. 어이. 공양 밥상 겁니다.
고기 맛, 전복 맛, 버섯 맛 혼합되니까 그냥 맛있다. 두 아들 덕에 아버지는 으쓱해집니다. 나는 이 세상에 그런 거 없어. 두 아들네들이 육지에서는 큰 아들이 석치고 바다에서는 작은 아들이 점수가 오랗게 그런 것이 없어요. 하여튼 하고 이 세상은 멋있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두 형제가 자랑스러운 건 어머니도 마찬가지랍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너무 잘 키워갖고 소가 좋다. 난 다른 데서 다 먹어봐도 엄마가 해준 불고기가 제일 맛있대. 엄마가 요리를 잘하니까 맛있지. 그러지. 못하면 맛이 있겠냐? 직업군인이던 큰아들이 소를 키우고 공기업 사원이었던 작은아들이 전복을 키울 때까지 어찌 고민이 없었을까요? 그 마음 헤아리고도 남는 어머니입니다. 전복과 소고기를 함께 먹으면 자양강장 효과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죠. 아이고, 이거 뭐예요? 오, 누구 주려고 이렇게 불고기에다가 전복 넣어서 했다. 맛있겠네. 예, 맛있겠다. 일단 안 먹다. 일단 전복도 잘 키고 소도 잘 키고 다 잘했다. 맛있다. 걱정 안 해도 되고. 형님 소고기 맛도 봐야지. 진짜 맛있게 잘 키웠다. 사근사근하지? 맛있네. 이 요리는 두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응원 인생이죠. 동생이 귀향한 지 10년, 형이 귀향한 지는 5년. 서로가 키워낸 전복과 한우를 가지고 의기투합해 만든 요리가 있답니다. 네, 바로 전복 육회입니다. 우둔살입니다. 우둔살. 전라도에서 육사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장 찍어 먹고 전복하고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한 접시 위에 오직 전복과 소고기의 품질만으로 우애 가득한 형제의 승부가 펼쳐집니다. 달고 쫄깃한 전복과 고소하고 부드러운 소고기가 두 형제처럼 조화를 이루죠. 따로 그러나 같이 든든한 형제의 밥상입니다. 끌어올리나? 이게 미역인가? 타시마인가? 어디서 끌어올리는 문화인데? 타시마 양식장에 정복석 씨와 아들, 손자 3대가 모두 출동했습니다. 앞에 봐줘, 앞에. 앞에 뭐라고? 앞에 가면 걸리는가 봐. 아직도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는 앳된 얼굴의 아들이지만 바다에선 너끈히 제 몫을 합니다. 어휴, 이 굉장히 넓적하네. 아, 이게 다시마구만. 아, 이 정도면 전복이 몇 마리나 매달려 먹어요. 이 정도 전복이 상당히 먹이를 많이 먹습니다. 이거 이 정도면 금방 먹죠. 어휴, 그래요? 한 네. 마리가? 네. 마리당? 네. 이야, 이놈들 아주 천천히 이 뱃속이 대단한 놈이구만. 어휴, 이걸 몰랐지. 이걸 먹고 자라는데. 미역하고 다시마하고 영양이 비슷한데 출하하는 시기가 틀려요.
겨울에 미역이 나오고 여름에 다시마가 나오니까 아, 겨울에는 미역을 주고 여름에는 다시마를 다시마 주고 그렇죠. 그렇구만. 네. 다 그것도 또 시기가 다 있구만요. 예. 네. 전복은 먹성이 아주 좋아서 이렇게 기중기로 들어 올려야 할 만큼 많은 다시마를 칸마다 넣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넣어줘도 금세 먹어 치운다는군요. 키로수로 따지면은 한 250kg 정도 되죠. 엄청 많이 먹어요. 한 3-4일 정도면 다 빠져요. 그래서 또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고된 일이죠. 잘 자란 전복들이 추석을 앞두고 통통하게 살이 올랐습니다. 어민들이 전복을 대량으로 양식한 건 2000년대에 들어서라고 하는데요. 전복 적씨는 그 훨씬 전부터 전복 양식을 시작했답니다. 몇 년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 양식이, 전복 양식이. 85년도 됐고. 85년도. 예. 그 전에는 전부 이렇게 양식하는 장소가 별로 없었죠. 없었어요. 네. 아마 진도에서는 제가 거의 빨리 한 편. 아, 빨리 오신 편이군요. 여기에 전복 특성이 뭡니까? 진도 지역 특성이 많은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네. 조류는 빠르면서 파도는 약합니다. 그러면은 그 힘을 쓰면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운동하는 거 똑같다. 운동하는 거 똑같다. 예. 근육이 잘 성장됐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질감이 좋죠. 부드러워요. 전복이. 이렇게 힘드시면 간이 참 좋네. 간이. 간이 좋은데도 날과라고 질리지 않고 아주 부들부들하네. 이게 3년을 키운 건데 3년 동안 그걸 기다렸다 먹는 거나 마찬가지. 세월이 약이구만 그야말로. 바다에 영양이 농축된 3년산 전복입니다. 이모님 오셨네요. 네. 네. 전복 가지고 왔어요. 전복 갖고냐? 네. 아이고 전복 갖고 죽기리냐. 아이고 맛있겠다. 바다에. 네,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랬어? 네, 잡시장에서. 그랬구나. 그 전에 언니께서 이래노 언니가 죽서진 거 얼마나 맛있었는데. 이분들은 18살 터울의 자매입니다. 언니 그 전에 보면 언니는 6남매 중 맏딸. 동생은 다섯째랍니다. 언니 그 전에 이런 거 잘 해주던 이제 나이 잡잖아서 언니한테 배워갖고 내가 해줄라는 자. 전복 양식하는 형부 덕에 꽤 자주 만났던 언니의 전복죽. 하지만 이제 노안을 얻은 언니는 기력도 입맛도 잃었고. 동생은 그게 안타까워 언니를 위한 전복죽을 끓입니다. 오래전 언니가 끓여주었던 전복죽은 만병통치약이었으니까요. 전복 아파지 듣기로지만 잘 먹기 만났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거 먹고 내가 힘내갖고 내가 그때 바로 나섰어. 그때 엄마 없을게. 우리 언니가 이제 부모 역할 다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형부가 진짜 내 우리 아버님 같고 내 친정 아버지 우리 언니도 우리 엄마가 다 세상에 살았어. 요즘엔 이걸 버리는 분들도 있다지만 다시마와 미역 성분이 농축된 전복 내장이 들어가야 제대로죠. 만났겠다. 줄게 언니 따줄게. 처음으로 동생의 전복죽을 맛보는 언니. 언니 얼굴에 웃음이 돌아옵니다. 병이 났네, 병이 났네. 반지라기가 병이 났네.
사랑기한테로 저 마루 함께 전복 삼촌이 죽었다고 온조리 나와 비리 불고 썩대개기는 장구치고 짱뚱이는 벌떡 뛰어 징을 지르징징 울려노니 이번엔 며느리가 나섭니다. 21살 어린 나이에 결혼한 순애 씨는 시집 와서야 난생 처음 전복 맛을 봤다는데요. 물론 이젠 전복 요리의 달인이 됐죠. 그런데 달인님, 거기 전복 껍데기는 왜 넣으시나요? 전복 껍질인데요. 네, 여기에 영양분이 소도 다 막 소뼈까지 사골 우려내서 먹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전복도 내장부터 껍질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육수 낼 때 사용합니다. 껍질도. 저 노란 건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진도에서 울금하면은 아 이거 울금이군요. 네네 울금이거든요. 진도는 네. 울금이 유명하죠. 네네. 그래서 여기도 울금 넣어요? 네네. 비린내도 잡아주고 또 항암 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는 주로. 색도 벌겋게 네. 되겠네요. 네네, 색깔도 약간 노란빛도 나고. 네. 전복 껍데기부터 울금까지 좋다는 것 하나하나 따져서 넣고 오래 푹 구워내면 전복 껍데기 넣은 육수가 뽀얗게 변합니다. 네, 이쯤 되면 제 몫을 다한 육수 재료들은 손끝만 대도 무너질 만큼 흐물흐물해지는데요. 이건 말끔히 건져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진도 앞바다를 헤엄치던 문어와 장어를 넣은 뒤에 진도 전복을 아낌없이 넣었습니다. 타우린이 풍부한 전복과 문어의 기력 회복에 으뜸가는 장어까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이름이 뭐라고요 이게? 문어 아 이거 제가 요 해신탕이요. 해신탕. 네. 그러니까 바다의 신 뭐 이런 뜻인가? 네, 뭐 바다의 진귀한 좋은 것들로 다 준비해서 만든 보양식으로 여름에 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줍니다.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뭐 우리 어머님한테 뭐 시집 와서 배운 요리들이 참 많은데요. 특별히 해신탕은 저희 형님한테 배웠습니다. 영양은 뭐 최고겠는데. 네. 책을 보니까 뭐 보신탕이야 완전히. 그래서 이걸 바다의 신이 먹었다고 하나 보죠. 이렇게 전복이 팔팔하게 살아있을 때 해야 하는 요리가 또 있답니다. 바로 전복장인데요. 팔전복을 푹 쪄서 만들어야 비린내도 안 나고 내장까지 고소하게 먹을 수 있다는군요. 안타까운 게 없구나. 전복장을 담글 간장은 집안 대대로 전해온 비법으로 달인다고 합니다. 이분은 맨날 진도에서 태어나시고 진도에서 살아서 전복장 많이 드셨겠네? 언니가 여동생에게 가르쳐주고 다시 며느리에게 전수한 비법으로 세월을 품은 전복장이 완성됐습니다. 전통이 있다면 도전도 있습니다. 네, 아들이 좋아한다는 전복 된장찌개죠. 네, 좀 이따 된장 그 냄새가 벌써 비릿한 게 괜찮네. 그다음에 그 이제 지금 뭐 호박 넣고 네 호박 넣고 감자 넣고 감자 넣고 청양고추랑 홍고추 넣고 버섯 넣고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이 밥 보고 이럴 때 설거지만 해도 기분이 좋아. 응? 남자가 이 도마 앞에 앉아 있고 양념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뭔가 참 아주 그 재밌기도 하고 그윽해. 요새는 이제 남녀 평등이니까 다 똑같이 역할을 나눠야죠. 제법이죠. 전공이 뭐랬어? 저는 전자공학과 나왔어요. 전자공학과? 네. 전자공학과 나왔는데 귀향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전복 키우러. 아빠를 도와서 이렇게 내려온 이유는 전자공학도 많이 이제 매력 있는 학문이고 저도 이제 좀 공부 열심히 하고 했었는데 일단은 그것도 그렇고 이제 가업이 이제 전복 쪽이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양식하시는 거를 이제 제가 유통을 좀 맡아서 하는 걸로 좀 됐죠. 전자공학은 나중에 하더라도 현재 유통 관계를 내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기특하네. 아주 잘난 아들이야. 근데 요리라고 부르기엔 너무 간단한 것도 있습니다. 전복과 삼겹살을 나란히 굽다가 적당히 익었다 싶을 때쯤 전복 위에 삼겹살을 살포시 덮어주는 건데요. 꼭 이래야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삼겹을 전복 위에다 이렇게 덮어주는 이유가 기름도 약간 버물러지면서 구울 때 수분이 많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복 위에다가 삼겹을 이렇게 놓고 구우면은 일단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요. 쉽고 맛있으면 되는 거죠. 3대째 대를 이어 전복을 길러내는 가족. 할아버지의 밥상이 다르고 아버지 어머니의 밥상이 다르고 아들의 밥상이 또 다릅니다. 하지만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도에 꺼리낌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더군요. 먹성이 건강하고 젊네. 갈매기 소리 들어가면서 살고 싶네. 아이고. 청산도는 참 아름다운 섬입니다. 경사가 심하고 돌이 많은 지형에 구들장을 차곡차곡 쌓아서 벼를 키우는 구들장 모으는 청산도의 자랑 중 하나입니다. 청산도의 또 한 가지 자랑은 전복인데요. 이재훈 씨도 전복을 키웁니다. 빗방울이 떨어지자 전복 양식장으로 달려온 재훈 씨가 근심스레 이것저것 손을 봅니다. 2012년도 볼라벤 때 그 태풍에 이 가두리 전파도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피해 많이 봤어요. 한번 그런 피해를 입으면 3년 동안 뭐 소득도 없고 그걸 다시 재가입 또 재시설해가지고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시설을 한 거거든요. 자, 고생했다. 당신이 봐. 재훈 씨가 전복을 키운 지 12년째. 하지만 어느 해도 쉽진 않았답니다. 계세요? 어, 어디 갔다 왔어? 아, 바다에서 전복 좀 따왔어요. 어, 전복을 예. 어디로? 아, 저 어머니, 아버지랑 오늘 같이 한번 드시게요. 어, 그래, 네. 좋지. 전복 양식이 요새 어찌니? 예, 괜찮은데요. 지금 돌아보고 왔는데 전복도 사이즈도 괜찮고 원래 잘 된 것 같아요. 아야, 재산인데 잘 키워라. 네, 알겠습니다. 재훈 씨와 살갑게 얘기를 나눈 이분들은 장인 장모님입니다. 재훈 씨는 종종 두 분께 전복을 갖다 드리곤 한답니다. 너금이 짙어가는 여름날 나무들
통통하네. 살이 쪘네. 저희 전복, 전복퀸이라 고생했어. 몇 미야? 이거? 10미나 11미 되겠지. 자, 이거 전복 하나 먹어라. 거기 있다. 이쁘게. 너무 맛있네. 맛있지? 맛있지? 아빠가? 옛날에는 해녀들이 잡아가지고 부모님들이 귀한 손님 오고 보면 전복 죽이나 써가지고 전복도 그것도 조금 들어가게 넣어가지고 써가지고 나눠 먹고 했지. 우리 어렸을 때 이거 구경 못했지. 구경이야 이제 보기야 봤지 해녀들이 잡아온 거. 근데 뭐 흔하게 먹지는 못했어. 엄마 이거 얼마나 말린 거야? 이틀 꼬박 말렸지. 지금은 잘 말랐네. 어, 지금 그냥 먹어도 되고 간장 조림 봐봐라. 이만한 크기가 말리니까 이렇게 찌르는 나온다. 그러지. 얼마나 작은 거 말렸다 이렇게 큰 거 말렸다 하겠어 봐봐. 그렇게 이렇게 차이 작은 거 못 썼다 이제. 정약전은 자산어보에서 전복은 맛이 달아 날로 먹거나 익혀 먹어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말려서 먹는 것이라고 했다죠. 생으로나 먹어도 쩌는 게 맛있지 말린 거. 간장. 잘 쪄서 말린 전복은 간장을 살짝 두르고 졸여서 먹는 게 최고라는데요. 양념은 많이도 필요 없고 다진 마늘에 청홍고추 몇 개는 충분하답니다. 더 이상은 건전목의 풍미를 해친다는군요. 어머니 어딨어요? 하도 무너진다. 맛있는 냄새가 우리 집간에 나네. 어머니 잘 오셨어요. 어머니 요리하시네. 오늘 맛있게 하고 먹읍시다. 사이가 갔다 받아가서 가지고 와가지고 준 거 내가 한 이틀 말렸다가 지금 언제 나도 모르게 갖다 줬단가? 그러게 사이 혼나면서 그랬네. 사돈이에요 우리 사돈관이에요. 이 집 사이 엄마. 아니 근데 여기 사세요? 그럼? 예 앞집에 네, 삽니다. 야, 안 보이면 궁금해요 이렇게 내다봐요. 하루 눈도장 찍어야 돼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꼭 눈도장 한 번씩 찍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며느리 애들도 아예 엄마가 사돈이 하는 말이 며느리한테 예 너 엄마 오늘 안 보이신다 그러면 안 돌아가셨냐 물어보고 그래요. 불안해하거든요. 친구도 되고 사돈도 되고 그러니까 저 일석이조죠. 그래도 시식은 사돈 먼저. 맞아요? 잘 말려. 간도 맞네. 딱 맞네. 쫀득쫀득해. 말려놓으니까 더 재미가 있고 맛있구만. 반찬도 간식도 되는 건전복 볶음입니다. 이건 반건조 아귀인데요. 맛있겠다. 아귀는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이거 날개잖아요. 이런 걸 해놓으면 더 쫀득쫀득하니 맛있어요. 네, 사위가 전복을 가져다 주는 날은 아껴뒀던 아귀를 꺼내 찜을 하는 날이란 뜻이라죠. 이 댁에는 평범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전복 요리가 있다는데요. 글쎄요, 전복 김치찌개랍니다. 여기에도 전복 껍데기 우린 물을 꼭 넣는다는군요. 우리 아저씨가 전복 넣고 김치 끓였더니 맛있다면서 그때부터 끓여서 먹은 거예요. 돼지고기는 기름기 뜨거웠는데 이건 담백하면서도 영양가도 높고 쫀득쫀득하면서 맛있어요. 장모님은 해초 비빔밥을 만들겠다며 해초를 헹굽니다. 나 또 헹구고.
그런데 이건 조금 낯선 문양인데요. 녹추라고 이게 국 끓여 먹고 옛날에는 이거 이렇게 여름에는 이게 말렸다니 때되면 말 해초를 뜯어가지고 말려가지고 된장국 육수 빼가지고 된장국에 넣어 먹고 여기 사람들 옛날에 다 이런 거 많이 먹고 건강했나 봐. 다시마도 아니고 그 세발 모양으로 생겼지. 세발 아줌마 이거 꼬시래기도 좀 썰어 조금만. 이름이 꼬시래기 그것도 오독오독해 맛있어. 이거 그냥 물에 떠다니는 건가? 아니 이게 머리밭에서 이렇게 뭉쳐가 머리카락처럼 뭉쳐가지고 있는 거야. 식감은 꽃이 제일 좋아. 아줌마 그게 이게? 오독오독하니. 장모님의 해초 비빔밥에는 톳부터 꼬시래기까지 일곱 가지 해초가 들어갑니다. 모두 청산도 앞바다에서 난 것들이라죠. 그래도 나름대로 식감 다 틀리고 맛도 틀리고 이 해초 종류에 몸이 건강하고 암 환자들도 섬에 와서 바닷바람 마시면서 이런 거 먹고 다 나서고 가잖아. 개성 뚜렷한 해초들의 전복까지 얹으면 이게 바로 화룡점정. 입안이 온통 꽃밭으로 변합니다. 맛있게 먹읍시다. 아이고. 우리 준성이 형이 맛있게 먹고 할머니 했으니까. 네. 아이고 맛있겠네. 이거 하나 먹읍시다. 만날 먹던 음식에 전복을 더해서 여름 내 지친 몸에 활력을 보충합니다. 아니 이게 맛있더라. 고추도 안 했어? 응, 맛있어. 네, 사위 사랑은 장모란 말이 괜히 나온 건 아닌가 봅니다.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 아우찜은 예, 진짜 매콤하게 맛있어요. 뭘 해주려고 그러지? 네. 청산도 밥상. 이름처럼 푸른 기운이 온몸에 채워집니다. 오늘 먹은 게 전복 육회도 먹고 전복 삼겹구이, 전복도 김치찌개. 참 재미있는 전복 요리들이 많이 있군요. 먹어보니 맛도 좋고. 그런데 문득 궁금해지는 게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전복을 즐겨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유럽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도 전복이 있다면 좋아할까요? 만약 먹는다면 요리로 유명한 나라니까 어떻게 해먹을까가 궁금해지는데요. 널리 알려진 프렌치 레스토랑을 찾아가 봤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여러 차례 받은 셰프가 총괄하는 이곳에도 전복 요리가 있더군요. 먼저 보여줄 전복 요리는 오래전부터 프랑스에서 먹던 방식이랍니다. On le cuisine dans son état le plus simple, c'est-à-dire qu'on le, on le reçoit frais, on le décoquille avec une cuillère ou un couteau, ensuite on le frappe avec un battoir et on le fait tout simplement poêler au beurre noisette. Et on l'assaisonne souvent d'ail et de persil et des glacés avec un petit peu d'alcool, ça peut être mitra, ça peut être cognac, ça peut être... On voulait un petit peu de pastis. Si on est dans le sud de la France, ça peut être un peu de pastis pour aniser. Mais en général, il est cuisiné dans son plus simple apparat. 단순하지만 전복 본연의 맛을 최대로 끌어올린 요리입니다. 이번엔 이곳에서 인기 있는 전복 요리를 보여준답니다. 값비싼 식재료인 푸아그라에
소금간을 하고 전복에는 후추를 뿌린 뒤에 팬에서 함께 굽습니다. 여기에다 역시 고급 식재료인 트러플, 그러니까 송로버섯을 갈아넣고 돼지감자로 만든 퓨레를 담습니다. 전복에 푸아그라에 트러플까지 귀하다는 식재료를 모두 넣었네요. 귀하게 치는 식재료가 다 들어간 이 요리의 별명은 프랑스식 전복 삼합이라는군요. 그런가 하면 전복과 송아지 흉선으로 만든 그라탕도 있습니다. 스윗 브레드라고 불리는 송아지 흉선은 전복만큼 요리사들이 선호하는 식재료 중 하나랍니다. 프랑스식 전복 요리는 이렇군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다양한 전복 밥상으로 여름나느라 지친 몸에 밥심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와, 이게 다 전복 바다예요.